안녕하세요. 드림과 소리입니다. 오늘은 스파게티랑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빛튜브 우리 그 스태프들 카톡방에 이런 카톡이 하나 날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엄마가 피자랑 스파게티를 같이 만들어준다고 해서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드림이가 이렇게 찍은 줄도 모르고 나는 카메라를 보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영상 클립 중 드림이가 또 혼자 찍은 게 하나 있어요. 엄마가 피자랑 스파게티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 찍으신 영상이 있는지 없지 당연히 이런 걸 찍은 줄 몰랐는데 그래서 밑에 아니면 하는 수 없이 요리 영상을 한번 찍어보실런지 궁금해요. 만들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미션을 줬네 드림이가. 어쨌든 여러분 정말 하는 수 없이 피자랑 스파게티를 총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이었으면 좋겠 당비기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셰프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드림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요리사. 소리. 저는 드림이 소리 엄마입니다. 별엄마입니다. 제수리가 늦었어요. 전 짠이에요. 짠. 요 이름은 마태. 뭐야? 이거 우리 드림이가 아기 때부터 사용하던 요리사 모자 이거고요. 요리사 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소울이는 아빠가 급히 준비한 엄마가 세수할 때 쓰는 건데요. 비슷하죠? 드림이 미술토신데 뭐 어쨌든 비슷하면 됐지 뭐. 재료 소개해 주세요. 자, 재료 소개 시작합니다. 먼저 소리는 드림이가 좋아하는 베이컨, 자, 무. 무 아니야 이거. 네? 무 아니라는데요? 브로콜리 그 줄기 부분이야. 소리가 좋아하는 거는 버거컬리. 스파게티 면. 왜 이거 뭐죠? 양파. 이건 뭐죠? 고구마. 이거 뭐예요? 파프리카요. 뭐라고? 소리 뭐라고요 이게? 파프리카요. 와우. 원래는 양송이가 들어가는 건데 양송이가 없어가지고 만가닥 버섯이래요. 만가닥. 피자를 만들 건데 반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중에서 팔고 있는 토띠아. 그리고 이거는 너희들이 골라야 돼. 오늘 스파게티 하나씩 다른 거 할까봐. 우리가 재료 소개를 하는 와중에 어디선가 딸꾹질 소리가 나서 봤더니 낮잠 자고 우리 송이가 깨어났어요. 여러분 송이는 이유식 먹을 시간이어서 잠깐만 나오고 이유식 먹고 다시 올게요. 우리 송이도 이따가 같이 해요. 송이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고고! 아빠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바람에 찍어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자, 편수 냄비에 물을 담고요. 인덕션 레인지에 올려줍니다. 소금을 좀 넣으면 물도 빨리 끓고 면에도 간이 좀 배어요. 그리고 양파를 써놓은 걸 누가 좀 찍어주면 좋겠는데 드림이가 찍어줄래?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자, 이 정도 크기로 양파를 하고요. 자, 썰어진 양파. 버섯은 어떻게 잘라야 되지? 이렇게 버섯. 고구마를요, 여러분 껍질을 벗겨주세요. 집에서 고구마 찌려면 좀 힘들죠? 잘 되고 있어요? 네. 아빠 화장실 다녀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 이런 롤팩, 비닐 롤팩 있잖아요. 고구마를 삶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만 담아서 살짝만 이렇게 다물어준 상태. 진짜야? 한 4분 정도 돌릴게요. 그러면 고구마가 삶아집니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네요. 저기 하솔 요리사님. 하솔 요리사님, 그 갑자기 왜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아, 엄마 심심할까봐 노래 불러준 거야? 아, 노래하는 요리사구나. 우리가 너무 귀엽고 착해요.
우르나미시. 하지마. 우르나미시. 아니야. 아니래잖아. 다시. 한 두 마리 잡고 서 있는 착한 우르나미시. 하지마. 하지마. 너 하지마. 다시. 가루알이 찾고 저 이르는 착한 우르나미시. 하지마. 놀란 표정 돼요? 웃는 표정 돼요? 웃는 표정? 우는 거 돼요? 우는 거? 점프. 우와, 잘한다 요리. 소리다. 요리사다. 이게 피자랑 스파게티를 동시에 만들면 좋은 게 한꺼번에 소스를 만들어서 스파게티로 쓸 수 있고 피자 소스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답니다. 토마토를 막 삶아서 막 으깨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애기들은 이렇게 많은 집에 막 그거 언제 다 하겠어요. 다니엘레니 씨가 나폴린 거 그거 맛있던데. 통타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통타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통타나? 콩 넣었어요. 아낌없이. 아 이거 보세요. 색깔 보세요. 진짜 맛있겠죠? 오뚜기가 역시. 오뚜기는 거의 실패가 없어요. 이 정도면 오뚜기 저한테 연락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고 좀 해드릴게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뚜기 최고야. 우리 집은 다 오뚜기라고요. 넘어지면 뚜렷이 일어날 거야. 오뚜기처럼. 자 이렇게 해서 스파게티도 완성. 오뚜기가 다 했네요. 고구마 이것나 한번 볼까요? 아 그래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미는요 아기 때 소리만 했을 때 고구마를 뭐라고 할게요? 분맘마. 볶음밥은? 볶밥밥. 찜질방은 찔찔방. 찔찔방. 진짜 있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올리고당을 먼저 조금만 해서 얇게 펴발라요.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고구마를 얇게 골고루 펼쳐주세요. 한장씩 덮어요. 자 이제 소스. 아 소리 잘한다. 자 파프리카. 자 소리 하나, 드림이 형 하나. 치즈를 뿌릴게요. 우와. 여기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형한 거 먼저. 애기 있는 집들은 에어프라이어가 진짜 필수라고 너무 용이해요. 그죠? 빵을 이용해서 우리 피자가 구워지는 동안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고구마. 고구마 간식 먹어요. 송이도. 자 됐어요. 피자 어떻게 되나 보자. 우와 완전 미국 피자 색깔이네. 소리 질러. 우와 우와 소리 질러. 우와 이곳의 피자이지. No 아웃백. No 마르쉐. 마르쉐 진짜 없어지지 않았어. No 메드포 갈리. 우와 자 메드포 갈리 정말 너무 진짜 메드포 갈리 제일 맛있어. 짠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우와 우리 드리미 피자는 약간 미국식으로 그때 겉에 약간 그을린 것처럼 치즈를 좀 많이 익힌 거고요. 드리미가 벌써 먹는 거야? 맛있어. 우리 서울이는 약간 유럽 스타일로 이탈리안 피자처럼. 어? 우리 송이! 송이도 먹으러 왔죠? 엄마도 먹어볼게. 와 예술이야? 또 예술이야? 장사할까? 오뚜기한테 하나 맞고 해. 오뚜기 사장님, 저랑 장사하시려고. 송이가 먹고 싶은가 보다. 와. 같이 크면 먹, 같이 먹자. 내가, 올리 파스타밖에 안 먹잖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토마토 이 소스에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맛있지? 진짜 맛있네. 드리마, 네가 만든 거 네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지. 아 우리 잘생긴 얼굴 너무 소리 귀여워. 나도 드림 피자 한번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 근데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얇게 해서 한 입에.
진짜 맛있지? 이거 별미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드림이랑 소울이랑 같이 스파게티랑 피자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만든 피자랑 스파게티 정말 맛있어요. 최고! 우리 집으로 와서 먹으세요. 아, 진짜? 정말 맛있어요.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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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